1,000원짜리 변호사 6회. 김민재는 모두가 앉은 식탁에서 비어있는 김화백의 자리를 본다. 김민재는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한다. 사실 김화백은 3년 전 자살한 것이었다. 유이주 반장이 김화백의 독창적인 화풍에 보고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한 것이었다. 사실 그 그림은 아들 김민재가 그린 것이었다. 아들이 대신 그림을 그려주며 아버지는 작가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다. 유이주 반장이 자존심에 상처난 아버지는 대신 그림을 그리는 김민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자살을 택한 것이었다. 천지훈이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김민재가 방송국에 보낸 칼이 TV에 나온다. 자백과 살인 도구에 아버지 시신까지 김민재를 완벽한 범인으로 단정하는 서민혁. 현장 검증에 김민재가 오고 나예진 검사와 백마리가 뭔가 수상쩍다고 생각한다. 김화백 작업실에서 김화백의 그림을 보고 당황한 김민재. 이때 천지훈이 나타난다. 호수 그림은 아버지가 그렸고 검은 우산을 쓴 남자는 김민재가 그린 것이었다. 다음날 발표할 김화백의 그림이 있었다. 천지훈은 누가 그림을 칼로 찢었다고 말한다. 김민재는 아버지를 대신해 그림 그리는 게 괴로워 찢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천지훈은 김민재 씨가 느낀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었다며 누나 김수연을 언급한다. 유이주를 칼로 찔러버린 사람은 김수연이었다. 그림만 찢으려 했다는 김수연에게 김민재는 이미 죽은 김화백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를 이용하자고 말한다. 어차피 완전 범죄가 어렵단 걸 안 김민재는 김수연을 대신해 범인이 되기로 한 것이었다. 김수연의 증거가 그림에 묻어있을까봐 그림을 바꿔치기하고 김민재의 시그니처를 그려 넣은 것이었다. 아버지를 위했던 김민재 씨의 거짓말은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하자 김수연과 김민재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다. 20억 원에 김화백의 유작을 낙찰받은 사람은 천지훈인 것 같다. 유작을 김민재에게 준다. 사무장은 이번 사건에 보상이 없냐고 천지훈에게 묻는다. 김민재가 그려준 벽화를 떠올리는데 이미 두 여사가 지우고 있다. 천지훈이 어떤 이의 묘소에 꽃다발을 놓는다. 15가 끝나는 나를 확인하는 백마리. 천지훈 책상을 정리하다 한때 백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였던 이주영 사진을 발견한다. 나예진과 식사하러 온 백마리는 천지훈에 대해 물어본다. 의심투성이라는 백마리에게 나예진은 천지훈의 과거를 말해준다. 5년 전 수사종결 회식 자리를 비운 천지훈은 서민혁과 JQ건설에 압수수색을 나간다. 서민혁 팀은 엘리베이터가 멈춰 시간이 지체 중이고 천지훈은 이미 증거인멸 중인 사무실에 와 있었다. 맨 꼭대기층 사장실에 도착한 천지훈, 이미 증거들은 사라진 뒤였다. 긴급 체포한다는 천지훈의 그는 너희는 전화 한 통이면 끝이라며 검찰 수뇌부에 전화를 건다. 당장 철수하라는 상사의 말에 서민혁과 천지훈은 고민에 빠진다. 검찰청에 다녀오겠다며 스스로 차에 올라탄 최기태. 증거가 없어 풀어줘야 할 것 같다는 서민혁. 천지훈은 레드카펫 뒤에서 최기태와 수갑을 같이 찬 채 손을 들어올렸다. 다음날 신문 일면에는 재벌 3세와 검사 레드카펫에 서다란 특종이 실렸다. 부장검사가 화를 내자 천지훈은 레드카펫인지 몰랐다며 능청을 떴다. 남자 화장실에서 이주영은 천지훈을 만나고 최기태는 구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재판정에 오니 이주영은 상대편 백로펌의 변호사였다. 이주영과 천지훈은 최기태의 구속 수사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재판이 끝나고 최기태는 불구속됐고 천지훈은 이주영에게 검찰을 가지고 놀았냐고 묻는다.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한 이주영은 천지훈에게 자판기 커피를 샀다. 이주영이 최기태의 구속에 대한 말은 진심이었다고 말한다. 재판에서 자기를 이겨달라며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이주영은 술래기를 한다.